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만 구호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강력한 제국이 일어서면 그들이 힘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에 삶의 모든 영역을 총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집에서 관리하는 한낱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지어 빌레몬의 집에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인에게 죄를 지고 도망한 종은 굉장한 중함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각자의 신분을 초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이기에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재산을 어렵게 만들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당시 문화는 중벌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형제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마저 바울 자신에게 돌리라고 요청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좋아하는 곳은 감옥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버거운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오네시모의 손해를 원하면 자신이 직접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진국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먼저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내공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자기 희생의 자리까지는 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기쁨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친필로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신에 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레몬의 가슴에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복음이 심겨졌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복음을 위하여 다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빌레몬은 가슴속에 복음이 심겨졌음을 알기에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손해를 보는 용서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네시모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결코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용서할 사람은 없고 용서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의 모든 조롱까지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